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자, 잠깐 그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한다. 왜 테슬라 주식 얘기만 하냐라고 하겠지만, 이제 우파 정치 유튜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죠? 정말 재미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뭐 정치 얘기를 집요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보다 정치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재미있게 더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질 못해요. 또 다른 면으로는 사실은 정치 외적인 것들을 하면 할수록 유튜브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가 우린 이제 세상을 우파들이 좀더 건강하게 많이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일반적인 이런 돈, 그다음 주식, 부동산, 자동차.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얘기하고 풀어내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그걸 사람들이 들을 거잖아요. 듣는 중에 조금씩 뭐 우파의 성향을 조금씩 드러낸다든지, 혹은 그런 컨텐츠 중간중간에 우파의 컨텐츠를 심어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나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한만 명, 10만 명 정도가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일반적인 자기가 그래도 뭐 얘기를 풀수 있는 것들을 풀면서 그 사이사이에 우파적인 컨텐츠를 계속 심어 넣으면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커뮤니티들이 좌파들이 장악하고 그 속에서 우파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 사회에 뭐 젊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하면 할수록 더 좌파화가 되는 그런 성향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파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뭐만 명, 10만 명이 얘기를 하면 거의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우파 성향을 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는 중간중간에 우파적인 얘기를 계속 듣게 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목소리가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것. 과거 2000년대, 2010년대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 이런 것들을 싹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우파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 반대로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영상은 한 10분, 15분 미만으로 좀 짧게 짧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어차피 그 앞에 영상과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이다가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라이다 진영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결국 이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뭐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갖는 테슬라 자체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아니 물론 주식을 너무 믿음을 가지고 뭘 하면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과 기업에 대해서 계속 분석해 들어가고 예상을 해나가고 뭐 이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린 그걸 이제 돌려 그냥 재미삼아 사랑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최대한 이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 그리고 단순히 이 기업만 아니라 이 시장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집요하게 알아들어가고 그 반대편에는 그러면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 마 아닌 반대 진영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라이다 진영을 계속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하면서 아 라이다 진영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 지금 그 한계에 어떻게 보면 봉착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일단 링크를 몇개 걸어 놓을 건데, 이 지금 라이다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라이다의 하드웨어, 그 다음 라이다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거 전체적인 통합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그, 업체, 부품 공급이라고 세 개라고 크게 나눠 볼 때, 이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가, 이 라이다를 가장 저렴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라이다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잘 보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이 단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다양하게, 그 다음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쉬우면서, 네, 다양한 형태로 이걸 쓸수 있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라이다 진영에서 가장 앞쪽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링크 걸어놓은 벨로다인 이 업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쭉 한번 보시고 보면 대략 이해가 되십니다. 근데 이 벨로다인이라는 업체에 거기 보시면 블루시티테크놀로지닷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부품을 쓰는 회사에 대한 소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캐나다의 그 교차로나 도로에서 그 인근의 어떤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고 그걸 주변과 통신할 수 있는 뭐 알고리즘이나 기계적인 것들을 만들고 그걸 납품하고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저걸 보면 저기에서는 뭐가 주된 것이냐면, 우리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별로 안 다니, 안 다니, 그러니까 자동차가 별로 없는 교차로가 있어. 근데 그 교차로의 신호등이 기존에는 네, 그냥 정해져 있는 형태로 움직이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아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이런 라이다 센서 하나만 딱 달아놓으면, 이 라이다 센서가 딱 주변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에 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예상,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사람이 그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에 서 있으면, 굳이 지금은 건너게 유도해도 된다라고 하면 신호를 바꿔버리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인들 분들 보면 교차로에 오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신호가 바뀌잖아요. 마치 그게 자동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뭐 그런 형태의 류의 사업들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기 보면 일반적인 것들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동선도 막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 사람의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것들도 분석을 하지만 주변의 사람과 사람과의 가까운 거리, 멀어지는 거리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교차로 뭐 교차로라고 한다면 저 멀리에서 오는 자동차에 대한 예상, 그리고 그게 이쪽 교차로까지 오는 속도, 그리고 그 속도를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 신호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가장 효율적일지,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어떤 알고리즘화 시켜서 기존에 어떤 정해진 룰이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이걸 교차로로 한번 운영해 보자 라는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것만 보면 굉장히 멋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미래 스마트 시티라는 거예요. 저기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식, 사람의 이동 방향. 그게 조금 죄송합니다. 그게 조금 더 세밀화되면 결국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까지 가능해져요. 실제 자동차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인식까지도 가능한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라이다 시장에 대해서 라이다만 보면 라이다를 이제 자율주행의 기술 중에 하나로 봐버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네, 우리가 너무 좋게 보는 것이고, 라이다의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주변을 인식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도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걸저 벨로다이넨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가능성, 무한한 그 가능성 중에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중국, 그런 것들과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뒤엉켜 있고, 그런 것들을 유출해 본다면 결국 미래의 스마트 시티, 그 스마트 시티에서의 어떤 인간에 대한 관리, 네, 그런 형태로 점점 나아가겠죠. 물론 그게 긍정적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뭐 그런 라이다나 뭔가가 우리들 다 인식하고, 우리가 이동할 때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탈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내가 그 올라타면 자동으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자동으로 뭔가 중앙으로 가서 비용 처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누구를 만나고 뭔가를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이에요. 근데 적어도 스마트 시티에서 이 라이다의 기술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서. 그런데 저 벨로다인도 자동차에 그 설치하는 형태로 보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다시 자동차 쪽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통일된 포맷을 누가 만들 것인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가장 지금 앞서고 있는 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인텔 같아요. 인텔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면 인텔이 무빗이라는 것도 1억 1000억 정도를 네, 들여서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모빌아이도 인수를 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700조, 2030년에 700조 정도의 그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뭔가를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그리고 거기서 부가가치적인 것들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머미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인텔이
모빌아이를 인수할 때 2016년에 주당 순이익이 $0.46인데 그 $0.46 대비 인텔이 인수할 때 준 금액은 138배라는 거예요. 17조 5천억.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요. 야, 테슬라 주가는 지금 사기야. 지금 말이 안 돼. 야, 1400, 1500, 1300. 그게 말이 돼? 2000?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 논리로 본다면 과연 인텔이 주당 순이익에 138배나 되는 17조라는, 참고로 저 모빌아이를 인텔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 모빌아이에서 요청한 게 연구 인력을 좀 보충해달라라는 것이라서 인텔에서 남는 인력을 모빌아이 쪽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보내줬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뭐, 물론 이미 자동차의 ADAS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긴 하지만 연구개발 인력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무한대로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인력을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했던 기업이에요. 그런 정도의 기업에게 왜 17조를 두고 주고 저걸 인수를 했을까? 참고로 저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인텔의 주가는 한동안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겠죠. 결국 그런 거는 거예요. 미래 이 자율주행, 그리고 그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어느 정도고, 그 가치를 계산한다면 17조는 굉장히 착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13년이죠. 인수 시점으로 본다면 13년, 12년 정도가 지나면 수백조 정도의 산업이 된다. 그때 고작 17조는 껌이겠죠. 왜 그런 게 테슬라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테슬라는 지금 그걸 기존의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테슬라 주가는 거품이다 라고 하면서 저 인텔의 모빌아이의 저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인수한 것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냐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쭉 보면 결국 시장에서 이쪽에 테슬라는 스스로 모든 걸 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는 라이더 쪽에서 자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거기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자동차에 다시 적용시키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그 라이더 센스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잘 묶어서 상품화 시킨 다음에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오면 이건 그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라이다 쪽에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혹은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곳에서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자체 혹은 새롭게 공급하는 어떤 플랫폼의 형태에서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연산 능력이라는 거예요. 라이다 업체들이 뭐 벨로다인도 그렇고 수많은 업체들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센스가 좋다. 많은 것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잘 주변을 분석한다. 아주 멀리까지 보여진다. 근데 좋아. 많이 보는 거 좋아. 많은 주변을 굉장히 빠르게 인식하는 거 좋아.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체크하는 거 좋아.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린 그것과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자동차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가 최대한 적게 개입하고 자동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뭐 얼마나 많이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달려주면 되는데 그 라이더 기반의 그 수많은 주변을 실시간으로 많이 보는 거기에서 문제는 혹은 뭐 CPU나 GPU가 담당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걸 스스로 아예 이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 같고 구글도 여기서 발을 담그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뭔가 인텔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도 물론 한 발은 뺐지만 애플 그 다음에 반대편에 테슬라 굉장히 많은 얘들이 사실 뭐예요?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기술에서 근본주들이에요. 세계를 끌고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에게 왜 돈들이 몰릴까? 다들 깊이 발을 담그고 있어요. 미래에 큰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 발을 많이 담그고 있어요.
아마존과 마소가 뭐 클라우드 쪽에 발을 깊이 담그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얘들이 하나씩 뭐 인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인수하면서 나도 발을 담그고 있어를 나오면서 미래 가치를 반영받고, 그러니까 얘들이 다 사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있긴 하지만 다 얼추 비슷한 미래 방향으로 점점 나가고 있겠구나. 이게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어디엔가는 무너지고 어디엔가와 서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뭔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쪽에서 혼자 모든 것들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뭘 했어요? 기존에 있던 그 기판, 연산, 그걸 이제 삼성에서 직접, 그게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받아서 자기 자동차에 달고 있다라고 하죠. 연산 칩이 두 개를 달아놓고 임시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결국은 얘들이 스스로 해보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실제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연산 능력이 훨씬 뛰어나야 되고, 그 연산 능력을 위해서 스스로 그걸 개발해서 달았죠. 더 업데이트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나요?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고, 물리적인 것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찍어내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많이 더 찍어내고,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다시 조금만 더. 라이다가 인식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까 그 문제가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라이다 센서, 뭐 라이다 센스에 대한 형태 같은 것들을 이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통일된 게 전혀 없어요. 그걸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이 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형태로 차량에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뭐 4개, 5개, 6개, 7개, 혹은 뭐 3개, 2개, 1개만 달린 곳들도 있어요. 아예 차 지붕이 천장이 크게 달아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트럭으로 가면 이제 사각들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높고 이렇게 각져 있는데 그 사각이 있으니까 모서리 기본적으로 하단에 5개 달아놓고, 위쪽에 크게 1개 달아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 상단에서도 이렇게 작은 것들 달아놓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많아져요. 자, 그 라이다의 가격은 어떨까요? 지금 열심히 내리고 있지만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그 라이다는 결국 이 자동차를, 이 객체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고 인식을 하려면, 여기에서 뭔가가 아주 좁은 혼잡한 구간에서는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결국 모서리에 그런 센서들이 달릴 수밖에 없겠죠. 뭐 지붕에 하나만 작게 달면 가장 좋겠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자동차에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인식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잖아요. 자, 결국은 모서리에 달고 범퍼에 다 달아야 되고, 근데 범퍼에 달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글이 다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자동차에 달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자동차의 가격이 기존에 구입하던 2천만 원, 3천만 원 가격대와 비슷할까? 더 문제가 뭐냐면, 결국 보험에서 결정되는 건 같은 자동차라도 보험 요금이 달라요. 네, 이유가 뭐죠? 운전자의 사고, 혹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사고. 크게 두 가지. 결국은 사고 비율, 운전자의 직접, 혹은 그 해당 자동차의 사고. 여기서 이제 라이다를 단 자동차들의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죠. 각 모서리에 기본적으로 라이다가 센서가 들어갈 건데, 과연 그것들이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고장이 나지 않을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차량의 주차 센서들 있잖아요. 살짝 부딪히면 그게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라이다 모서리에 있는 그 예민한 그런 부품들이 계속 안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회로가 있고, 그런데 그게 쿵. 원래 범퍼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잖아요. 범퍼 투 범퍼. 그냥 부딪히는 게 목적인 게 범퍼예요. 그래서 외국에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실제 범퍼가 이렇게 막 앞에 차랑 서로 밀어서 타서 그렇게 빡빡하게 주차된 곳들도 있죠. 도시에 가면.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건 아예 불가능하겠죠.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그런, 근데 그런 것들은 각 모서리마다 범퍼에 그 센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보험에서 어느 정도로 잡힐까?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겠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넘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보험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CPU와 GPU의 그 성능이나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 솔직히 그것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설령 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 회사 중에서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떤 플랫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OS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이런 반대 진영을 보고 나서 더더욱 우리는 테슬라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구나. 결국 테슬라가 많이 얘기했던 그게 그거예요. 뭐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인간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라이다는 말할 것도 없고 레이저 기반에 카메라 기반에 테슬라보다도 훨씬 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허접해요. 특히 우리가 비 오고 눈 오고 뭐 날씨가 흐린 날 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짧은 구간밖에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좁은 특히 우리는 집중할 때 굉장히 그 시야가 좁아지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운전을 하죠?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굉장히 착각이 있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부족해? 그러면 그 기술보다 우리 인간은 훨씬 더 허접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정을 받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죠? 결국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는 굉장히 허접한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아주 적은 그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사고를 하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를 관리하는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수많은 사고, 교통사고, 자동차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해도 자동차가 인정받는 것이겠죠. 뭐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이 자동차 사고로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에요. 누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굉장히 위험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물건이에요. 사실 총, 전 세계로 본다면 총보다 자동차로 인해 일어나는 사망사고, 전쟁 같은 걸 제외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린 총이 위험하고 우습다라고 하지만 그 총보다 우리가 실제 굴러다니는 저 도로에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은 사망사고를 냅니다. 근데 우리는 총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는 크게 위험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 결국 이걸 이 어떤 시스템에서 이걸 책임지는 누군가가 존재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우린 이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빠른 시점에 우리가 이걸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100% 완전한 단계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 어떤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그게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과연 이게 인간과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대를 운전했을 때 사고 비율을 따지면 훨씬 낮아질 거예요. 특히 졸음운전, 네, 음주운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 특정 상황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되면 주행될수록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망사고, 교통사고는 급감하겠죠. 그건 분명할 거예요. 과연 그때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그런 세상은 빨리 올 겁니다.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테슬라가 하겠다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눈, 보는 우리는 8개나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눈이 2개밖에 없고 이걸 그냥 2개의 눈으로 얼마든지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데 우리는 테슬라는 8개나 센서, 카메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다만 이걸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딥러닝을 시키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실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추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제가 예전 그 테슬라 영상을 링크 드리면서 했던 그걸 보면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얘들이 얼마나 빠르게 딥러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특정 지역에 드라이브를 주로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3가 나오기 전인가 거의 없던 시점이었어요. 굉장히 그 지역에 자율주행으로 오토파일럿을 걸어버리니까 굉장히 빠르게 특히 이제 감속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한 60, 50으로 감속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80, 90으로 가속을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자는 의문이었죠.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우리도 의문이에요. 와, 저
존나 허접하네. 미쳤네. 왜 저러지?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결국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치지만 수많은 그 지역에서의 실제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오토파일럿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는 것들은 결국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주 소수의 테슬라밖에 없었던 1억 이상이 넘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를 타던 사람들은 주말에 스트레스 풀러 열심히 돈 많이 벌고 돈도 많고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에 이제 스트레스 풀러 그런 드라이브 길을 달리는 거죠. 그때 걔들이 존나게 달리겠죠. 유유자적하게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존나게 달리겠죠. 그런 존나게 달리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학습되어 버리면서 그 존나게 달리는 아저씨들과 비슷한 스타일로 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 시점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똑같은 도로에서 똑같은 테스트를 하면서 딱 올려준 영상에서는 마치 매우 안정적인 운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모델3의 어느 정도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에요. 자, 그 말은 이제 웬만큼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고 거기에서 아주 중간, 평균치 충분히 이 정도면 뭐랄까 양질의 데이터다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처럼 그 지역을 운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오토파일럿에 업데이트 되면서의 변화를 보면서 와,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그 테슬라가 얘기하는 자신들이 쉴 새 없이 수많은 데이터를 줘서 양질의 데이터를 주면서 그걸 바탕으로 딥러닝 시키고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린 솔직히 그쪽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기라고 한다면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BMW같이, 폭스바겐같이 우리는 요 정도밖에 네, 좀 나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인위적으로 그게 특정 시점에서 오히려 비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굉장히 나쁜, 자 그건 국가의 어떤 인증 절차도 속인 거고 국민들도 속인 것이죠.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애들이 사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산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출시하죠. 여러분들 국산차와 수입차, BMW, 아우디, 벤츠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국산차만 타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국산차 타다가 수입차 가거나 수입차 타거나 수입차 타다가 국산 온 사람들은 욕을 따갑니다. 수입차의 특징은 국내에서 공인인증을, 공인연비를 인정받죠? 그러면 공인연비보다 웬만큼 정말 이상하게 타지 않는 이상 공인연비보다 잘 나옵니다. 그게 도심이든 고속이 됐든. 그래서 수입차는 공인연비보다 웬만하면 잘 나와요. 근데 반대로 국산을 딱 비교를 하면 국산은 공인연비보다 대부분 안 나옵니다, 연비가. 물론 발끈하면 잘 나오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국산을 타다가 수입을 딱 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내 뭐 어떤 대중적인 한 3-4천만 원대 세단을 타다가 뭐 5시리즈나 3시리즈나 아니면 뭐 E클래스나 C클래스나 이런 거 딱 타면 공인연비보다 훨씬 연비가 잘 나오니까 다들 생각보다 연료비가 적게 들어서 놀라죠. 반대로 수입차 타다가 국산 딱 누르면 공인연비는 비슷한데 연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산 브랜드들은 굉장히 더러운 짓을 합니다. 이슈 업데이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얘들이 인증을 받을 때와 실제 출고되고 난 다음에 일정, 출시되고 난 다음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얘들이 이슈 업데이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이슈가 업데이트 되면 이건 복원이 안 됩니다. 복구가 안 돼요. 예전으로 못 돌려줘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더러운 짓들이 이루어지죠. 출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비를 떨어지게. 네. 그걸 통해서 아마 우리가 유추해본다면 아니다. 연비가 올라가겠죠. 낮아지겠죠. 유추해본다면 출력을 낮추면서 뭔가 어떤 차량의 내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솔직히 우리가 차를 사고 나서 운행하면서는 그 연비를 아주 세심하게 계속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뭐 마력 제고 뭐 출력 제고 이런 거 사실 일반인들이 잘 안 하죠. 외국처럼 그런 어떤 자동차에 대한 튜닝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죠. 그래서 국산 대부분들은 이상해요. 사기죠. 그런 건 사기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시간은 지연되지만 적어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 많은 것들이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얘기했다가 시간이 지연된 것들은 있지만 안 지켜진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과연 그게 사기일까? 그건 뭐 판단의 하기 나름이겠죠. 여튼 요 정도로 합시다. 감사합니다.